예, 후보자님, 저는 육군 병장이고 포병 출신입니다. 155mm 포병 출신이에요.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격포가 사정거리가 얼마나 돼요? 거리 이 박격포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요? 어디 육군 어느 사람 좀 얘기해 보세요. 박격포가 어느 정도 날아가요?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산해적 기록은 높으신 것 5km. 그 소총 M16은 어디까지 날아가요? 유효사거리와 최대사거리가 다르지만 예. 유효사거리 통상 보시면 250, 400km 사이로 예. 나는 155mm여가지고 박격포는 못 봤어요. 사용은 안 해봤어요. 근데 박격포는 그 정도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후보자한테 얘기하냐면 보셨죠? 최근에 이거 핫한 거예요. 김포를 이제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그런 정치권에서 주장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모양새도 좀 이상하죠?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 모양이 이상하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아니, 못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박격포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거는 저게 북의 장사정포 때문에 걱정이 있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충청도로 서울을 이전시키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은 서울이 박격포의 사정권 내에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무리 해군이라도 이상하잖아요. 방위를 하는데 그 사거리는 저희들 뭐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국민이라고 얘기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하나 받았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그 적이 포격한다면 우리의 대응 수준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적이 수도 서울을 포격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응징하여 적이 두번 다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울이 김포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은 여기에 박격포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로 응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응징하겠다는 얘기는? 도발의 개념은 저희 그 국토야 국민에 대한 도발은 서울이고 김포가 관계없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절한 응징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요. 이게 우발적으로 무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발적으로. 예? 근데 서울 쪽으로 떨어지는 김포가 서울이 돼서 여기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비례적으로 보복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발을 당했을 때 비례적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포가 이제 서울시가 되면은 대응을 할때 서울 수도가 침투됐으니까 평양에다 때릴 거예요? 비례적으로 대응하면은 평양에다 때릴 거냐고요. 어렵죠?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발은 김포, 경기도, 서울이 아니라 그에 응당한 저희들의 원점과 기본적인 지원 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예, 들어가는 이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군사적으로 그렇고 지형적으로 이 모양새로 봐도 정치 쇼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리고 또 후보자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작전에 불가능하다.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정말 어려워진다. 뭐 그런 군인으로서 제대로 좀 판단해주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수도의 뭐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국민이 경기도 국민이고 서울의 국민을 뭐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참에서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공식적으로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안 한 거잖아요. 군과 국방부에서 검토도 안 한 거를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시효라는 거예요. 혹시 합참의장 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본연의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